남북관계 해법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남북관계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북한은 비핵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진짜 기차 타고 어떤 그 하노이까지 달려가고, 수십 시간을 기차를 타고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진짜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시키고,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북한은 평화를 원하면서 비핵화를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트럼프를 끌어들였고,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을 봤을 때 북한은 본인들이 노력에 비해서 그 무엇도 지금 북한이 여러분들 뭐 핵원자로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다 폐기하고 진짜 비핵화 하겠다라고 정말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뭘 이행을 했습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 테러국에서 지정을 빼줬습니까? 그 무엇도 북한은 받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든지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확인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은 진짜 평화를 원하고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목표라는 걸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진짜 주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의 아베 정부. 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적을 볼수 있어. 거기에 일본과 네오콘을 동조하는 토착 왜구들, 조중동 종이신문들, 종이 왜구들,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하는 미래통합당. 우리가 분명히 적과 아군을 알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한반도 평화, 북한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남북 접경 지역에 확성기를 모두 철수하고 실질적으로 평화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요. 거기서 서로 신뢰를 쌓았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할수 있었던 것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벗어나서 개별적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의 재개, 또 다른 어떤 철도 연결이라든지 사실상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있었겠지요라기보다는 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한미 워킹그룹이나 미국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제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미국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다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남북문제 해법은 협상을 미국과 하고 행동을 그 다음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행동에 옮기고, 즉,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우리가 선차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그 다음과 그 다음에 방해하는 세력들과 협상을 하는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늘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을 설득하고,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고 나서, 오케이 했을 때, 한반도의 어떤 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니까 계속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조치 후 협상을 남북관계는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주적인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재되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유엔법에 안보리 법을 제재를 우리가 위반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들이나 미국의 어떤 그 불만, 우리가 얼마든지 외교로 협상을 하고, 얼마든지 풀수 있는 거군데, 먼저 워킹그룹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어떻겠냐? 아우, 그러면 뭐, 달러가 들어가고,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걸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거죠.
먼저 협상을 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과 협상을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들과 협상을 해서 그게 자주국가죠. 그게 자유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 수구 세력들의 한미동맹을 엄청 강조하죠. 여러분들 언어를 볼 때 제가 가장 의미를 드는 거예요. 맨날 조중동,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금가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뭐 깨파기 맨날 그래. 그치? 너무 웃겨. 한미동맹, 한미동맹. 왜 그런 것 같아요? 민족의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북한과 우리는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대한민국의 위상은요,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과거 우리가 1990년대, 80년대 나가거든요. 우리 그냥 개발 도상 국가였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자체를 몰라요! 그냥,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못 사는 나라야. 제 말 아마 공감하시죠? 80년대, 90년대 초반 저기 해외여행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무시당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여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뭐예요? 필리핀이나 중국 관광객들을 보면 뭐예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관광하면 여러분들이 색안경 끼고, 짱깨들, 요런 식으로 얘기해요. 바로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나 외국에서 볼 때는 똑같은 그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면요, 그냥 일본을 넘어선 아주 OECD 국가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란프가 뭐라 그래요? 문프 방위비 더 내요. 미국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야. 정말 과거의 김이어 초콜릿 나눠주는 미국에게 초콜릿 얻어먹으면서 6.25 전쟁 이후에 그 못 살던 생각을 하던 유럽은 지금 아니에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된 거예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면 김정은 독재자, 그 나라 북한은 못 산다. 기아에 시달린다. 그쵸? 인권이 말살됐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엄청난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과거같이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나 비교가 되지 않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북한과 남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비교될 수 없는 세계적 역량으로 우리가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곧 체제 경쟁, 뭐 GDP, 뭐 북한의 50배를 능가한다. 여러분들, 웃기죠? 이미 북한과 우리나라는 체제 경쟁에서 비교가 될 수 없고, 경제력 차이도 수십 배가 나고, 근데 중요한 건 조중동원들, 한미동맹을 왜 얘기해요? 이 정도 북한과 우리나라의 체제 경쟁과 GDP 경제력이 차이가 있으면 자주국방 해야죠. 제대로 된 언론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경제력이 뛰어나면요, 왜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해서 자기 나라 국방을 맡깁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다 썩은 거죠. 이미 따라올 수 없는 경제력 차이면 그 경제력은 곧 엄청난 무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력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데 국방력은 미국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이죠. 체제 경쟁도 끝났고 엄청난 경제력 차이인데 왜 국방만큼은 미국에게 의존해갖고 미국 없으면 북한에게 우리나라가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은 이런 4대 잘못된 친미 4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자주 국방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열받는 게 그거예요. 경제력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그러면서 늘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없으면 미주국 바짓가량이를 잡아야만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조중동식 친미 4대주의 논조가 바로 대한민국을 단 한 치 앞도 자주 국방으로,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OECD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과거의 친일파들이 결국은 친미파로 변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만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내에서 자기네들의 발언권이 세지니까 끊임없이 또 다른 부역을 할 수 있는 미국을 선택한 거죠. 어? 말도 안 되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으뜸인 우리나라의 뭐 무역량, 뭐 세계 GDP 규모, 경제 규모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자주 국방도 못 해요. 전시작동, 아직도 전쟁 남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지휘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짝이 돼요. 전쟁 남은 그냥 어디 벙커 들어가갖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진짜 저런 기생충들 박멸해야 돼요. 예? 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북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예.